괜찮아. 이제 내가 왔잖아. 익숙했던 이 남자의 냄새. 난 이 남자를 왜 사랑했던 걸까? 조금만 참아. 내가 왔어. 이지은 착해. 잘했어. 수담수담 해줘야지. 장세훈, 이 남자는 다정했다. 하지만 나보다 더 고집스러웠던 이 남자는, 가차 없던 이 남자는 날 반쯤 돌게 했다. 우리 끝났어. 날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코 자기 뜻을 꺾지 않았던 이 남자. 사랑을 다해 사랑했지만 미워하며 헤어졌던 전 남편. 당신은 내 남편이었던 적 없었어. 남편 역할 하려고 발버둥치긴 했지. 10년 만에 나타나 내 인생에 다시 기어든 이 남자. 잊었던 이 남자의 냄새. 난 지금 미로 속에 갇힌 것만 같다. 저는 제 차로 갈게요. 장세현 대표가 방금 안고 나간 그 여자 누구예요? 유나 씨, 오늘 녹화 없어요? 나 오늘 녹화 없어요. 상품 기획회의 있어서 나왔지. 아, 누구냐니까요, 그 여자? 지은 씨 번역 서류 받아왔어? 지은아, 내가 왔어. 그게 무슨 뜻이냐? 좀 전에 지은 씨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었는데 장 대표가 지은 씨 이름 절절하게 부르면서 안고 나왔어. 야, 지은 씨 상태는 어떤데?